보육원을 나와 해야 할 일은 살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. 보육원을 나온 첫 날을 되돌아보면 누군가 물어볼 어른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상처받을 자리도 남아있지 않은 가슴에 홀로서기라는 상처가 더해졌습니다. 따뜻한 봄에도 더운 여름에도 늘 찬 바람이 붑니다. 자립준비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. 최근 3년간 약 20여 명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평균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. 한 해 약 2,500명의 청년들이 겪는 홀로서기입니다.